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수입차 중에 혼다 어쿠드 차량이에요. 1인 신조 차량이고 이 차량 가격이 1,560만원 하지만 뭐 연식이 낫냐 그것도 아니고요. 2018년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혼다 어쿠드 10세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등급이고요. 2018년식 17만 4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성능 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은색 실버 색상이고요. 그리고 본넷 보면은 정말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글을 이렇게 보셔도 진짜 완벽합니다. 이래서 1인 신조 하나봐요.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셔도 뭐 백화 현상 깨짐 습기 찬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합니다. 썬틴도 뭐 찢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완벽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90% 이상 남아있어요. 거의 신품이나 마찬가지고요.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힐 보시면 힐도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가장자리에 조금씩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도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여기에 조금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틴적인 부분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오 되게 넓어요. 골프백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니 진짜 딱 너무 깨끗하니까 1인 신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어머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제가 여기 끝까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공간이 저 한 두 명 더 들어와도 돼요, 지금. 와, 제가 웬만하면 요새 트렁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그런가 뒤에도 깨끗해. 아래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킷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알맞게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양쪽 테일램프도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요. 아 진짜 외관 상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시트, 가죽 시트 한번 보시면 가죽 시트도 와 뒤에 진짜 누가 아무도 안 탔어요. 이거 누가 아무도 안 탄 그런 차량이고 바닥에도 코일 매트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뒷도어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뒷도어도 여기 우드랑 여기 보시면 가죽으로 이렇게 뭔가가 고급스럽고 뭔가가 딱 안정감이 드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에 열선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슈. 네, 이게 시동 킨 거예요.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7만 4,522km 탄 녀석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보이시나요? 진짜 이거 미쳤다. 사용감이 진짜 없어요. 사용감 1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음성, 차량 경보 시스템, 그리고 전자 파킹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위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HUD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이심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열었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흠집도 전혀 없고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아,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되게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상태나 외관 상태, 관리 상태가 진짜 끝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 성능 기록 부사 이세누 유나 우유 없고요. 1인 신규 차량이라서 관리 상태 또한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저 박경호 실장한테 오셔야만 정말 이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팍팍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